자, 우리가 지금까지 비밀번호를 어떻게 암호화할 것인가,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주제의 얘기를 지금까지 했는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 단방향 해시, 즉 원래 값으로 다시는 복원할 수 없는 형식의 암호화 방법, 단방향, 그거 살펴봤고, 그리고 솔트라는 것을 통해서 원래 값이 무엇인지를 좀더 알아보기 힘들게 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살펴보면 좋은데, 이 키스트레칭이라고 하는 기법입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그 솔트와 단방향 해시,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암호화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암호화한 것을 다시 한번 암호화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암호화해서 한 수천 번을 또는 수만 번을 다시 암호화를 시키는 기법이 이제 키스트레칭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키스트레칭이 무엇인가에 대한 강론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단계에서는 궁금해도 좋겠지만 잘 모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단방향 암호, 솔트, 그리고 키스트레칭과 같은 여러 가지 암호화 기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비밀번호를 더욱더 안전하게 보관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 조금이 아니라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제대로 하는 것이.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할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어떤 함수, 예,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은 pbkdf2라고 하는 그러한 함수입니다. 이 함수를 통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기법들을 여러분이 좀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왜냐면 구현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잘못 구현하면 나중에 자기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잘할 수 있게 해주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함수, 예, pbkdf2라는 대표적인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pbkdf2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러면 이 정도 검색어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Node.js, pbkdf2, 그리고 왠지 패스워드, 그리고 npm으로 뭔가 있지 않을까라고 검색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pbkdf2라고 하는 저것은 기본적으로 Node.js에 내장되어 있는 기능을 통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지만, 그걸 여러분들이 직접 하면 여러 가지 번거로운 작업들이 좀 있어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pbkdf2 패스워드라고 하는 모듈이 있더라고요. 이 모듈을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단방향 그 비밀번호를 좀더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해보는 예제를 한번 사용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걸 하기 위해서는 pbkdf2 패스워드라는 모듈을 우리가 로드해야 된다고 적혀있네요.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여기에서 더 이상 SHA-256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가 없으니까 이것은 이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pbfd2 패스워드를 함수로서 호출하면 해셔라고 하는 것을 리턴한다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우리는 이 해셔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암호화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여기 있는 예제를 이렇게 보니까 해셔를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때 이첫 번째 인자로 OPTS, 보통의 OPTS는 옵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OPTS라고 하는 것을 전달했는데, 저 변수가 가리키는 데이터는 요거죠. 요것은 password라는 프로퍼티의 값으로 hello world를 줬단 말이에요. 자, 그 얘기는 hasher라고 하는 저, 함수는 첫 번째 인자로 객체를 받고, 그 객체에 패스워드라는 프로퍼티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암호화하고 싶은 비밀번호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죠. 저 코드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암호화가 끝난 다음에는 여기 있는 요 펑션, 여기 있는 요 callback 함수 있잖아요. 저 callback 함수가 호출되도록 약속되어 있고 이 callback 함수는 첫 번째 인자는 에러 메시지, 두 번째 인자는 사용자가 입력한 패스워드를 그대로 보여주는 정보. 예를 들면 이 예제에서는 hello world가 되겠네요. 그리고 salt라는 것은 이 hbkfd 2 password라는 이 모듈이 우리 대신에 salt를 자동으로 생성해 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생성된 salt 값을 이 인자의 값으로 저 파라미터의 값으로 주겠다라는 뜻인 거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자, 우선 저는 설치를 해야 되니까 npm install save bbkdf2password 라고 하고 실행을 시켜서 예, 요것을 이제 설치를 해야죠. 자, 설치가 끝났으면 한번 node.js 런타임에서 우리 한번 요거 실행시켜 볼까요? 여기 있는 두 줄을 카피해서 붙여넣기. 그럼 이제 hasher라고 하는 것이 생겼을 건데요. 자, hasher. 예. 여기 있는 요걸 보니까 opts는 뭐예요? 객체잖아요. 객체를 주는데 이 객체는 password라고 하는 property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1111이라고 하는 16개를 패스워드 값으로 준 거죠. 자, 그 다음에 펑션이 나오는데 이 펑션은 첫 번째는 에러, 두 번째는 패스워드, 세 번째는 salt, 네 번째는 해시 값을 줍니다. 해시 값이 제일 중요하죠. 나머지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건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아직 함수를 정의하는 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node.js가 우리한테 저 함수 안에 있는 내용을 작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는 console.log로 여기 있는 error, password, salt를 카피해서 다 출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엔터 치고 함수를 닫고 그리고 해셔를 닫은 다음에 엔터. 그러면 잠시 후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 있는 이 결과는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자리는 undefined입니다. 에러가 없다라는 뜻이고 자, pass라고 하는 저 파라미터의 값은 16개가 들어왔는데 16개는 우리가 암호화하려고 하는 비밀번호의 원래 값이 pass라고 하는 파라미터의 값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salt라고 하는 것은 같은 값을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가 암호화에 대한 결과가 서로 다르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게 salt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이 pbkdf2라고 하는 f2 패스워드라고 하는 이 모듈이 우리 대신에 자동으로 생성해서 부여한 salt 값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1116개의 이 salt 값을 사용해서 최종적으로 단방향 해시를 만든 것이 단방향으로 암호화한 결과가 해시라고 하는 저 매개 변수의 값으로 들어오도록 약속되어 있고 그 값이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패스워드가 16개인 사용자의 암호화를 해보면 이렇게 여러분들 방향키 위쪽을 누르시면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또 한 번 실행이 됐고 우리는 똑같은 비밀번호를 줬지만
이 위에 있는 값과 밑에 있는 값은 보시는 것처럼 sort 값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인 hash 값도 예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암호화하는 코드였어요. 자, 그럼 이 암호화하는 코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뭘 해볼 수 있냐면 우리의 소스 코드에서 이 유저네임 이고잉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비밀번호가 1, 6개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중에서 요거를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 자릿수에 있는 이 해시 값을, 즉 암호화된 값을 카피해서 패스워드의 값으로 이렇게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값은 원래 1111의 암호화된 값이지만 거기에다 뭘 첨가했나요? salt 값을 첨가했어요. 그리고 그 salt 값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값을 카피해서 salt 값으로 이렇게 부여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머지 사용자는 귀찮으니까 우리 지워버립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고잉이라는 유저네임은 비밀번호는 원래 16개지만 암호화를 해서 이렇게 복잡한 비밀번호 값을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저기 있는 저 글자들이 만들어내는 경우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예, 그래서 저기 있는 저 값이 원래 어떤 값인지를 추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용자의 우리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이 세팅을 했으니까 우리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사용자를 이미 있는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찾아서 인증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좀 졸린 상태라서 새벽이에요, 새벽. 근데 계속 수업을 밀어놓으면 나중에 수업을 제가 지속할 때 뭐랄까요? 좀 막막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조금 요즘 바쁜 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강의를 하느냐고 제 목소리가 좀 많이 다운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을 한번 처리해 봅시다.